알츠하이머 신약 레켄비가 12월 비급여로 국내 출시를 확정된 가운데 국내 제약사들도 치매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내 연구진이 뇌 척수액 순환 장애를 개선하는 직속 초음파 효과를 처음으로 증명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퇴행성 뇌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026년 치매치료제 시장 규모를 16조까지 전망한 가운데 시장에서 기업들의 성과도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치매치료제 시장을 어떻게 선점할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슈에 대해서 두 번째로 다룰 주제는 바이오 쪽의 치매 치료제입니다. 레켄비가 상용화된 이후에 이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린 이 레켄비 이게 국내 출시가 좀 임박을 한 상황이어서요. 요 관련돼서 좀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치매 치료제 얘기를 준비해 오신 곽유정 파트너 얘기를 좀 들어보죠. 어떤 네. 면을 좀 볼까요? 일단은 레켄비와 그리고 기존에 또 한 번에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도나메밥이라는 예. 네, 그 치매 치료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좀 양분화될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 국내 기업들도 후발 주자로서 좀 수혜 종목들을 옥석 가리기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온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좋네요. 이전까지 사실 알츠하이머 병에 쓰인 치료제들은 그냥 인지 기능을 개선한다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치료제들을 보면은 이 알츠하이머나 퇴행성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하나가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염증, 뇌신경 병리 등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관련해서 제거하는 좀 근본적인 약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보다 직접적인 치매 뭐 치료? 네, 근본적인 그런 그렇죠? 이제 치료제라고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레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달에 비급여로 국내 출시하기로 했는데 연간 한 2천만 원대 정도로 책정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연간 치료 비용이? 네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5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고요. 우리가 더 싼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비도 원래 들어올 때 한 150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또 들어오니까 한 80만 원대 정도 가격 측정되지 그러니까 않았습니까? 일반 소비자 환자들이 치료받을 때 기준으로 비용. 네, 맞습니다. 우리가 좀 싸네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2,700만 원 정도 되긴 하는데 일본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 치매 관련된 문제를 좀 다루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그쵸, 환자 네. 부담을 또 대폭 낮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 가격 자체가 일본보다는 좀 낮게 책정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만 지금 정부 쪽에서 아직까지 약가 협상이 끝나지 않아서 초기 이용자들 같은 경우는 약가 비용을 좀 자부담하게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사실 이제 2021년도에 이 레켄비의 먼저 이제 앞서서 나온 약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가 개발한 아두카누마비라는 약물이 있는데요.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 등의 이슈로 인해서 상용화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게 레켄비와 도나네마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약물 모두 다 정맥주사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 치매 치료제에 어떻게 보면 바이오 베타라고 해서 네. 그 플랫폼의 변화죠. 경구용 이제 치매 치료제라든지 내지는 패치형 이런 치매 치료제 역시도 향후에는 아무래도 사용의 편의성 측면에서는 글쎄요. 각광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후발로 이런 주자들을 공략을 하실 때 이런 이제 그 투약의 편의성에 좀 초점을 둔 그런 이제 기업들을 위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좀 이제 수혜받을 수 있는 이제 기업 중에서는 피플바이오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중소형 기업이기도 하지만 적자 기업이라서 제가 언급을 할까 말까 했었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혈액 진단 기업입니다. 레켄비를 처방을 받으려면 CT를 찍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CT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혈액 진단을 먼저 할 수 있게끔 키트를 만든 곳이 네, 피플바이오라고 보시면 그래서 되겠습니다. 피플바이오의 진단 키트를 써서
먼저 한번 확인을 하고 이거는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네, CT를 찍고. 아니다 그러면 아예 안 찍고 아, 그래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때 이제 피플 바이오가 부각이 됐었던 적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알츠하이머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 우리 국내 기업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아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상 3상 진행 중이니까 거의 뭐 상용화까지 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의료 AI 기업인 뷰노 같은 경우에는 뇌 정량화 의료기기 뷰노메이드 딥브레인을 미국 시장에 공식 출시한다고 밝히기도 했었고 또한 이제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전주기 치매 치료제 뉴에리를 지금 개발 중에 있어서 임상 1상 진행 중에 있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지금 기업들 외에도 지금 계속해서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 이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향후 시장성 따져볼 때 비만 치료제가 이렇게까지 큰 각광을 받는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만 환자들, 뭐 꼭 환자까지는 아니어도 비만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 전 세계가 다 고령화되어 있는 걸 감안하면 결국 이 치매 치료제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시장성은 정말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좀 여러 회사들이 지금 치매 치료제 쪽에 좀 들어가서 진출을 해서 좀 여러 가지 개발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나누신 치매 치료제 관련돼서 국내 관련주들도 역시 고은별 앵커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치매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치매 치료제 관련 기업들 가운데 가장 흐름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업은 바로 보로노이가 있겠습니다. 보로노이 전거래일에도 2%가량 상승했고요. 52주 신고가 그리고 역사적 고점을 지속적으로 경신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10만 원대를 돌파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고요. 추세상을 보게 된다면 단계 차트를 보게 되면 조정을 받았다 상승하는 국면이지만 전체의 상장 이후의 추세를 봤을 때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 수요일장에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어제는 보합권 부근에서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7,430원대를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집속 초음파 관련해서 뇌질환을 치료하는 국내 연구진 성과가 발표가 되면서 가장 많은 매수세가 몰렸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집속 초음파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이 좀 부각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전일 5%가량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최근 흐름을 보게 된다면 역시나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추세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진양제약 같은 경우에 1.7%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한국화와 마찬가지로 수요일장에 굉장히 큰 반응이 나타났고요. 두 자릿대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전일장 단기 급등에 따른 일부 조정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1%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치매 치료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군들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고면 뱅커 수고하셨고요. 자, 이제 곽 파트너와 함께 종목 얘기를 해볼 텐데 앞서 피플바이오 얘기도 좀 해주셨고 여러 가지 종목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 곽 파트너가 말씀해 주신 종목은 어떤 겁니까? 사실 저는 이제 종목들 가지고 올 때 우량 기업들 위주로 가지고 오는 편이거든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그래도 선택의 폭을 그쵸. 조금 더 다양화 시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동아에스티인데요. 사실 다른 기업들이 다 적자이거나 아직 거래소에 상장이 되지 않은 그런 이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종목 선정에 있어서도 조금 어려움을 겪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아ST 같은 경우에는 매출 실적이 이제 탄탄한 대형 제약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사실 기존에도 이제 들어오고 있는 이제 이슈들 봤을 때 가장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이슈는 스트라라 바이오시밀러를 지금 이제 FDA 승인 품목 허가를 받았고요. 예. 이제 내년 5월 달에 이제 출시하게 되면 미국 쪽에 또 매출액도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성장 호르몬제 트로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간 천억 원의 지금 연매출을 지금 계속해서 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장성과 더불어서 지금 총 8개 파이프라인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또 상용화 임박에 있는 그런 이제 약물이 또 두 건 정도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또 모멘텀을 일단 안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또 치매 치료제도 개발 중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가 치매 치료제다? 네네네. 그중에서 이제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아직 임상 1상에 이제 막 들어가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베타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보자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경구용 치매 치료제를 만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예 시작을요? 네네. 우리나라 이제 국내 사실 조기 치매 환자 수만 하더라도 338만 명 정도 된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치매 치료제 시장 규모 역시도 2030년 기준으로 36조 규모로 커지는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동아 ST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약물을 보니까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퇴행성 이런 이제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다양하다고 말씀드렸고 네. 지금 현재 나온 약물 같은 경우는 아밀로이드 베타 제거하는 그런 약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타우 쪽을 좀 집중적으로 타깃을 하는 약물을 만들고 있는데 이 타우 같은 경우에는 세포 내에 있는 타우 단백질 같은 경우에 이 신경세포의 미세소관을 결합해서 신경세포 구조를 안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우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여러 가지 좀 이제 뇌 질환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한 것들을 이제 타우를 좀 저해하거나 응집이 되는 것을 막는 그런 이제 약물을 만든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예. 사실 이제 경쟁력 측면에선 당연히 이제 편의성이라고 들 수 있겠죠. 정맥 주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맞으면은 멍이 든다거나 아무래도 이제 환자들 자체도 정맥 주사를 맞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먹는 경구약을 만든다는 점에서 네. 앞으로 향후에 글로벌 제약사 등의 기술 이전을 또 추진할 방침이라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기술 이전 모멘텀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 이런 알츠하이머 학회에서는 전임상 단계에서 어떤 효능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발표했으니까 관련해서 찾아보시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임상 1상에 네. 지금 진행 중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동아ST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멘텀이 지금 많기 때문에 네. 최근 들어서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게 올라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게요. 월봉 흐름 보시면은 올 상반기 정고점 구간대인 8만 8천 원 구간대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올라올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지수 자체가 업종 사이클이 좀 크게 돌고 있는 시점이기 네. 때문에 8만 8천 원 지금 돌파 가능성까지도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한 제가 제시드린 가격 구간대를 중점적으로 해서 단기 공략을 하시거나 중장기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프도 바닥을 조금 다지고 반등을 하고 있는 약간 뭐 초입 정도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오늘은 치매 치료제 관련돼서 얘기가 나온 거지만 사실은 파이프라인이 8개나 갖고 있다. 이거는 뭐 지금 바이오 회사로서는 굉장히 장점이고 또 수익이 나는 네.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박유정 파트너로부터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는 동아ST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우리 박정식 법무관은 어떤 거 혹시 열심히 준비를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동구 바이오 제약을 보았습니다. 예. 일단 동구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단연간 피부과 시장 처방 1위를 지속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비뇨기과 처방 시장에서도 상위권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CMO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위탁 생산 사업을 영위하고 예. 있는데 여기에 이제 퇴행성 뇌질환 관련 의약품 콜린 알포세레이트를 위탁 생산을 하고 있고요. 치매 치료제 신약 개발 바이오 벤처 회사인 이 D&D 파마텍 지분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그 관련주로 좀 엮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한 가지 좀 단점이 존재합니다. 지난 8월 13일 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 내용 고용제 제조 시설에 대한 GMP 적합항전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걸로 인해서 1,400억 대 매출이 이제 사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위기에 처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재판부가 이 본안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처분 집행을 정지한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취소 처분이 보류된 상태로 행정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매출도 안정적으로 잘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뭐 치매 치료제 이슈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행정 소송이 동구 바이오 제약에 좀 긍정적으로 잘 이제 처리가 된다면 빠르게 한 8,000원대까지도 주가 상승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이 이슈 때문에 이미 이제 8,000원대에서 한 5,000원대까지 주가가 내려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송만 잘 된다 하면 8,000원대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900원대 이하로 천천히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이 상태로 소송만 잘 해결된다면 한 8,000원대까지 주가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 언제쯤
리스크 해소가 될까요? 한 적어도 한 1년 정도 걸리지 1년 않을까요? 정도? 보통 이제 행정소송은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좀 긴 기간으로 좀 바라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박정식 전문가는 치매 치료제와 관련돼서 치매 치료제 신약 개발 바이오벤처인 D&D 파마텍 지분을 갖고 있고 위탁 생산 관련된 약품 위탁 생산하고 있는 동구 바이오제약을 가져오셨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이슈, 항공 관련된 그다음에 치매 치료제 관련된 두 가지 이슈를 박정식 전문가, 곽유정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